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지금 임진왜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이제 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의 어떤 명분이 뭐였냐면 정명향도 또는 정명가도였어요. 이게 뭐냐면 정명이 뭘까요? 명나라? 정벌한다. 네, 정벌한다. 정벌. 치러 갈 거니까 조선이 길을 안내하든 길을 내놓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조선 입장에서는 목적은 명나라니까 지금 우리 조선 위험하니까 명나라 도와줘야지 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명의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 동아시아 최강국이었잖아요. 근데 정명과도 아니 우리를 징벌하겠다고 해? 그럼 이건 자존심의 스크래치 때문에도 안 되고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미국이 지원군 역할을 하잖아요. 이 따거로서 큰형으로서 가만 놔둘 수 없죠. 도와줘야죠.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우리가 미국을 천조 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국. 국방비를 천조를 쓴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천조국이에요. 아, 예. 그래서 천조국이에요. 하늘의 조국인 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천조국. 아니, 뭐 대충 중의법인 것 같은데. 아, 네. 전 세계의 국방비의 40% 이상을 미국이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엄청난 국방비를 써. 아까 우크라이나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데 그때 세계의 중심 아시아의 맹주였던 명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몽골이다, 여진이다, 북방의 오랑캐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영토를 지키려. 근데 거기다가 조선에 파병을 해야 된다. 많은 병력을 거기다 수송하고 전투하고 식량을 대고, 그죠? 이런 상황이면 돈 문제 굉장히 심각했을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조선을 이렇게 내버려둔다. 그럼 그 주위의 많은 국가들까지 명을 그렇게 떠받들지 않겠죠. 어차피 우리 쳐들어오는데 도와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조공 바치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분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처음에 언군 요청을 받았던 명도 처음에는 조선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조선이 일본에게 길을 내주면서 정명가도하면서 우리를 유인해서 뒤통수를 치르는 게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지했고 별로 신경을 안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올랐던 선조가 진짜 이게 조선 임금이 맞는지 실물을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조선에 왔다 갔다 온 사신을 보내서 그 얼굴을 보러 오라고 시킬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했던 게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일본군이 거의 보름 만에 수도 함락하고 두 달 만에 평양상륙하고 그러니까 이거 조선이 봐 앞잡이잖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속도면 금세 명으로 그러니까.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진짜 조선 왕이 확인이 됐으면 빨리 파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 뭐 파병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일본이 지금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명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만나게 되는 경계가 어느 지점이 되면 조선과 명나라의 어떤 경계니까 바로 이죠. 요동 지역이 되겠죠. 요동 지역. 만약에 일본이 여기를 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바로 이제 명과 전쟁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북경이랑 너무 가까운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일단 급한 불은 끄자. 라고 해가지고 이 요동 지역에 있는 군사 이 5천을 네, 이동시켜줘서 여기 평양까지 와주세요. 네, 여기까지 네, 출전을 시킵니다. 5천명을 5천명을 시킨 거죠. 이쯤 되니까 일본, 이제 명나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일본 얘네들이 그냥 변방 오랑캐가 아닌데? 진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칼을 갖고 명을 치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딱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해 12월, 바로 이여송, 이 명나라 장군이죠. 이여송의 부대, 한 4만 3천 명을 다시 조선에 파병을 합니다. 우리 김동원 선생님 말에 의하면 지금의 미국 천조국에 해당하는 명나라가 4만 3천 명 보냈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조금 보낸 거 아니에요? 43만 명도 아니고요? 네, 그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근데 진로만 보면 당시에 가장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축구 경기로 비유를 해보자면 저 멀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황희찬 선수까지 소집했던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제1군을 투입했던 거죠.
뭐 네. 박지성 선수가 오고 손흥민 선수가 와요. 근데 우리는 네. 40명이 뛰어. 우리는 축구장에서 40명이 뛴다고 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무슨 1군이고 2군이 네. 뭐가 중요합니까? 아, 그리고 사실은 명나라가 평화로운 시대를 굉장히 오래 겪었습니다. 그렇죠. 한 100년 이상, 150년 가까이를 평화롭게 지냈거든요. 이때 당시에 명군? 1군이라고 해도 A매치를 한 번도 안 뛴 지 150년 된 나라예요. 그렇네요. 안 된다는 거죠. 대적하는 일본은 사실 지금 전투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내전을 엄청 치르다 왔으니까. 전국시대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 허준님 말씀처럼 분명히 이제 건국초와 같은 날카로움은 이제 많이 무뎌졌겠죠. 근데 당시에 가장 핫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두 달 전인 1592년 2월에 바로 몽골에서 기순했던 보바이라는 사람이 영하 지역, 오늘날의 닝시아 후이족 자치구에서 반란을 일으킨 건데요. 네. 이때 명은 무려 여기 원래 요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호성 부대를 바로 여기 영하로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반란이다! 네, 만주의 요동에 있던 네, 이호성 부대가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겨우 진압에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이호성 부대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 바로 임진왜란이 발발한 조선이었습니다. 멀다 멀다. 임진왜란으로 가죠.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임진왜란으로. 멀어. 아이고. 아니 근데 저기 거리가 얼마예요? 그 요동에서 몇 천 킬로미터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야. 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 진이 다 빠졌겠는데요? 근데 이제 병력만 그냥 걸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기며 또 뭐 보급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다 가지고 왔을 테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이고 지고 전이 추운 곳에서 이동하면 그리고 또 많은 변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동에서 영하로 이동한 거는 지금 어떻게 수평적 관계, 수평적 이동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동에서 지금 조선 내려왔단 말이에요. 기후 변화가 있겠죠. 네. 이 기후도 되게 중요합니다. 적응을 하는 게 이게 확 달라지 기후 달라지면 그렇죠. 사람 몸이 이게 리듬이 달라지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말을 타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여기 원래 이호성 부대가 요동 쪽에 있으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만주. 벌판. 벌판. 그죠? 주로 기병 중심이었거든요. 딱 넘어오는 순간 말들이 참 힘들어집니다. 아, 우리나라 왜? 산 많잖아요.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고 게다가 이게 말이 쭉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게다가 비가 왔다. 이러면 진창되잖아요. 말들 죽어납니다.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뭐 구원병이라고 내려왔지만 사실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네.